2011 대한축구협회 유리그 오늘 대불대학교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대불대학교와 호남대학교의 남부리그 시즌 7라운드 경기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이다솔 위원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대불대학교 우선은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불대학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대불대학교가 위치한 이 지역의 명이 대불인데 그렇습니다. 불교학교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불대학교는 불교학교가 아닙니다. 자, 대불대학교는 불교학교가 아닙니다. 우선은 오해를 좀 풀고 가야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얘기를 나눠보죠. 전반기 최고의 매치입니다. 호남대학교가 선두로 치고 올라올 것은 다 예상을 했었는데 네. 대불대학교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방학 전에 이 전반기 최고의 매치가 오늘 성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벤치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양팀 벤치 그리고 선수들 어떤 얘기 나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불대학교 이유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살이 좀 많이 쪘고 감독님은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이 호남대학교의 경기입니다. 예. 6연승을 달리고 있는 대불대학교로서는 분위기 타서 충분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학 전 최고의 매치입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호남대 저는 양쪽 사이드 미드필드들이 상당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주 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게임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게임이고 오늘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전술들을 짜갖고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만약에 승리를 하신다면 이제 7연승 이렇게 되면은 전반기 어떻게 될지 사실 좀 모르는 상황인데 대불대학교 분위기 최근에 좋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선수들이 1학년 때부터 게임 뛰던 선수들이 지금 3학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경험들이 많이 붙었고 일단 이제 조직력들이 많이 작년보다는 더 좋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불대학교가 강해졌군요. 오늘 그래서 아마도 좋은 분위기 이어간다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오늘 이렇게 경기를 해달라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혹은 학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오늘 저희 선수들은 일단 뭐 공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공격적으로 나오고 홈게임이기 때문에 지더라도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해서 일단 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전국체전 예선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게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민 감독님 오늘 구상하신 대로 좋은 경기 잘 펼쳐보이죠. 승리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불대학교 유민 감독 만나봤습니다. 대불대학교 문일남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불대학교 분위기 좋습니다. 6연승. 멀어지면은 6연승 오늘 7연승 못할 수도 있어요. 저랑 가까이 붙어서. 네. 자, 오늘 6연승 했고 7연승 도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죠, 선수들? 네, 지금 매우 좋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 아무래도 패가 없이 지금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선수들이 지금 연승으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승되어 있어요. 그런 점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은 조직력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해요. 네. 선수들도 그렇게 느끼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1학년 때부터 쭉 그 게임 뛰어온 멤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3년차 되다 보니까 확실히 조직력이 작년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피부로 직접 느끼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이렇게 행보가 좋군요. 6연승 오늘 7연승 도전합니다. 상대가 호남대학교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게임 뛰는 데가 홈이다 보니까 제가 홈 이점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호남대도 뭐 2-0 정도? 가볍게 네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문일남 선수는 2-0을 예상했는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이따 이다슬 위원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2-0으로 원하는 대로 승리를 가져가시고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불대학교 문일남 선수 만나봤습니다. 호남대학교 조용국 코치님 만나보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잘 네.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선수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십시오. 저희 분위기 지금 상당히 좋고요. 네. 앞전 게임 때 동강대를 5-0이라는 큰 스코어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 아주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5-0 큰 스코어 원동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팀에 지금 한참 그렇죠 물이 오른다 그러죠. 네. 9번에 김태준 선수 10번에 전명근 선수 11번에 박종인 선수가 또 새로 합류를 했고요. 또 우리 12번에 박선영 주장 선수를 한참 물이 올라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호남대학교입니다. 대불대학교가 리그 1인데 사실 네. 호남대학교가 작년까지 계속해서 좋은 기억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오늘 맞습니다. 경기 준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불대하고 승점 2점 차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1위로 올라갈 네.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경기 총력전을 다해서요. 1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경기가 제 생각에는 방학전 최고의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코치님 구상하신 대로 선수들 잘 다독이셔서 네. 오늘 경기 승리로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호남대학교 조용국 코치 만나봤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뵙는 반가운 얼굴입니다. 호남대학교 주장 박서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들게 지냈습니다. 훈련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좋은 경기를 못해가지고 네. 좀 노력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보려고. 그렇군요. 예. 코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물이 올라 한참 올라 있는 선수들 명단에 박서영 선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뭐 선생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면 뭐 저야 감사한데 항상 좋은 경기 하려고 지금 많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 경기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 또 한번 얘기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5-0 대승의 원동력이 있을 겁니다. 선수들 분위기가 좋은 건지 뭐 어떤 건지 원동력이 있었다면 좀 전해주시죠. 뭐 쭉 안 좋은 분위기로 왔다가 작년에 선수들이 좀 하나로 뭉쳐가지고 뭐 몸도 많이 올라오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좋은 경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더워지니까 호남대학교 스타일이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 경기 얘기하고 맞춰보죠. 전반기 방학 전에 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 될 텐데 대불대학교 잡을 준비 되셨죠? 항상 준비가 됐는데 또 네. 경기야 해봐야 또 아는 거니까 뭐 오늘 또 이기려고 항상 노력할 거고 힘든 경기가 되겠지만 이길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팀 모두 분위기가 상당한데요. 박서영 선수의 오늘 활약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치지 마시고 좋은 경기 펼치십시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남대학교 박서영 선수 만나봤습니다.
대불대학교 유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경기 마친 소감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그 후반 한 20분경에 저희 선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해서 수적인 열세였지만 그래도 잘 버텨준 선수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이덧을 위원과 저는 중계석에서 한 명이 빠진 상황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비겼기 때문에 대불대학교에게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호남대보다는 좀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 생각 어떠세요? 아니요. 뭐 호남대학교가 좋은 팀인데 네. 또 저희 선수들이 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불대학교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문전에서의 유효 슈팅 숫자는 분명히 있었는데 좀 마무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감독님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경기 내용 보시고 잘했던 부분과 잘못했던 부분 한 가지씩만 좀 지적을 해주십시오. 잘 못했던 부분은 그 문전 박스 주위에서 움직임들이 좀 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차 움직임을 이제 1차 움직임에 의해서 2차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잘했던 부분은 수비 포백 라인들이 밸런스 조직들이 좋아졌다는 거 그거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조직력이 조금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가 더 기대되는 대불대학교인데 다음 경기 얘기하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다음 경기 또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일주일 또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이제 그 다음 게임 명신대학교인데 이제 그 게임을 잡아야지 저희가 이제 1위를 정확하게 굳힐 수 있는 게임이라 준비를 잘해서 다음 게임 준비를 잘해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든 산 어렵게 넘겼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탄탄대로만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감독님 생각하시는 대로 좋은 경기 치르셔서 시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불대학교 이유민 감독 만나봤습니다. 대불대학교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좋은 운동시설, 편의시설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선수들에게는 분명히 보게 될 텐데 유민 감독 인터뷰 만나보셨죠?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호남대학교가 남부리그 거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데 홈으로 불려들어서 경기 잘 했거든요. 마무리 부분만 빼면 경기를 잘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경기력이 좀 급격히 저하가 됐고 무승부지만 조금 아쉬운 무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퇴장당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남대학교는 그 부분을 살리지 못했던 후반전 경기 내용이라서 좀 더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경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장면이고 그 이후부터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결국엔 호남대학교는 잘 살리지 못했고 그렇죠. 대불대학교는 나름대로 잘 버텼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양팀 득점 없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남부리그의 최강자들의 대결은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1라운드 비겼기 때문에 아마 2라운드는 좀 더 칼을 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불대학교와 호남대학교 0-0 승부 가리지 못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펼쳐지는 이다솔 위원의 헛발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계방송 우여수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구에서 가장 신나고 즐거운 장면은 물론 골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일어나는 장면 있죠. 바로 반칙 장면인데 오늘 이다솔 위원의 헛발질 반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칙에 대한 규정 좀 먼저 알려주시고 얘기를 시작해보죠. 반칙이 일단 성립이 되려면 경기장 내에서 인플레이 상황에서 선수에 의해 발생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일 텐데 물론 벤치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오늘은 좀 예외로 치겠습니다. 선수에게 반칙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에게 반칙을 하게 되면 주어지는 것이지 프리킥인데 프리킥에 대한 구분도 반칙의 종류에 따라서 분명히 좀 구분이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은 다 알고 있잖아요. 주어지는 경우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 심판 강습회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필기 시험에 나왔던 건데 상대 선수를 차거나 또는 차려고 했을 때 걸거나 또는 걸려고 했을 때 뛰어 덤벼들었을 때, 차징했을 때, 때리거나 또는 때리려고 했을 때, 밀었을 때, 태클했을 때, 그리고 상대 선수를 붙잡았을 때, 침을 뱉었을 때, 그리고 또 핸드볼 반칙 이렇게 10가지가 직접 프리킥이 주어지는 반칙이 되겠습니다. 참 별게 다 있습니다. 차려고, 걸려고, 덤빌 때, 차징 뭐 사실상 축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지금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냥 말로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막으로 예쁘게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프리킥이 일어났을 때는 슈팅을 때려서 골이 됐을 때 인정이 되는 거죠?
모든 경기장 내에서 직접 프리킥이 나서 그대로 골이 들어가면은 골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 간접 프리킥입니다. 간접 프리킥은 주심 시그널도 직접 프리킥하고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시그널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간접 프리킥은 글쎄요 그냥 생활체육에서는 사실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예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간접 프리킥이 선언되는 일단 골키퍼가 간접 프리킥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공을 잡고 있을 때 6초가 넘었을 때 사실 이거는 주심들이 잘 안 잡기도 하는데 일단 6초가 넘었을 때는 간접 프리킥 선언이 되고 또 볼을 놓고 다시 잡았을 때 골키퍼가 공을 잡고 있다가 놓고 다시 잡았을 때 이거는 제가 자주 하는 건데 그거 이거는 반칙입니다. 이거 특히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반칙이고요.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게 되고 또 팀 동료가 백패스 했을 때 이거는 뭐 축구 팬들이라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는 뭐 국민룰이 됐죠. 그렇죠. 손으로 터치를 한다면 간접 프리킥 선언이 되겠고 또 골키퍼가 팀 동료가 스로인한 거를 손으로 터치했을 때도 아 그것도 안 돼요? 그렇죠. 이 스로인한 것도 명백히 백패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머리나 가슴이나 이런 부위로 하는 게 아니면 모든 게 백패스 룰이 적용이 돼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접 프리킥이 됐을 때는 심판의 시그널이 좀 다르던데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직접 프리킥은 공격 방향으로 손을 뻗죠. 손을 뻗게 되고 간접 프리킥은 주심이 손을 번쩍 들게 됩니다. 그리고 킥이 될 때까지 손을 들고 있는데 옵사이드도 간접 프리킥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옵사이드 되면은 주심이 손 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간접 프리킥에 대한 내용도 지금 아마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축구 경기 보면서 저 상황을 가지고 주심이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백한 기준에 의해서 주심들은 판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심의 판정을 존중하고 축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내용 달아주셔야 될 때 내일 또 어떤 내용 달아주실런지요? 사실 지금 한 게 반칙과 불법행위 규칙 12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사실 규정서에 명백히 다루지 않으면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데 내일은 또 다른 경고성 반칙, 퇴장성 반칙 그리고 또 반스포츠적인 행위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게 끝나고 나면은 조금 더 반칙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다솔의 헛발질 8번째 시간 반칙과 직접 프리킥, 간접 프리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더 재밌는 경기,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